애들이 엄마가 유명하신 분인 걸 아나? 나? 어. 엄마는 TV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고. 아빠는 유명한 요리인 거 알아? 아빠는 요리사라는 거는 정확히 알아. 집에서도 워낙 요리를 많이 하니까. 재밌어? 고추 삶은 재밌어? 파스타면 까마니까 웃기지? 유진아 그럼 나 질문이, 애들이 너가 해주는 음식도 먹어? 그럼. 아빠가 해주는 거는 더 좋아해? 그러니까 조금 달라 하는 게. 왜냐면 생킴 아들 보니까 생킴 엄마가 정말 잘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 아빠가 너무 잘하니까 생킴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것도 먹어야 되는데 그치. 엄마 하면 아빠 이거. 그래서 그럴 아빠가 수 너무 음식을 잘해. 근데 아직 아빠는 좀 내 음식 담당이야. 나는 아이들 음식 담당이야. 아 좋게 됐네. 좀 더 한식, 순환이. 중식 뭐 이런 남편 음식은 내가 더 좋아하고 아이들 음식은 내가 더 좋아하고. 너도 요리를 잘하네. 음식 하는 거 원래 내가 좀 좋아해. 그리고 내가 그 강식당 우리 스승님이잖아. 그래 맞아. 그 똑바싸고 그 저 제주만한 돼지라면. 그거는 내가 강식당 스승님이. 보고 해달라 그래갖고 막 바로 해줬어. 아 돈가스 큰 거. 돈가스도 해주고 라면도 해주고. 그 호동이도 집에서 막 해줬지 아이들한테. 해주지 않았어. 형수님한테도 안 해줬지. 아니 왜 해주지? 나 아버지 음식 하더라고. 양념장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거 잘 볶아가지고. 맞아. 고명 올려서. 형수한테 해줬다고요? 해줬지. 진짜? 오. 그럼 오칠이는 한국 음식 좋아하는 것 중에서 뭐를 제일 좋아해? 약간 잠깐만.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미안한데 개고라 니도 지금 그거 안 하나 해라. 너무하네 진짜. 아 오칠이는 너무 무관심 아니야. 나는 봤는데. 나는 그 걸그룹 나왔다고 봤는데 되게 많이 활동해줬기 때문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안 물어보더라고. 아니야 인지 하려고 했어. 오칠이는 밥 집에서 해먹어. 김인철 갑자기 그가 빨개졌어 지금. 아니야 원래 나 쳐다보면 빨개져. 아 진짜 그럼. 그거 좀 빨개졌는데. 아, 원래 그래. 오칠이야 그럼 집에서 뭐 해먹어? 저는 혼자 요즘에 집에서 요리 해먹어? 요즘 잘 안 해먹지. 요즘 엄마가 들어가 가시니까 제가 엄마 왕이시죠? 어머니 네. 간간이 방송하시더라고. 어머니가 와 한국 들어가 계셔. 이제 방송됐어 우리 엄마도. 오 한국에서. 전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엄마한테 진짜 마스크를 지금 살까봐 진짜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아 너무 유명해져서. 너무 유명해서 갈 때마다 사람 다 알아봐. 그래서 밖에 나가잖아. 오칠 엄마 하면은 안녕. 아니야. 그렇게 인사하더라고. 집 좋은 데서 살더라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교수님이셔 교장 선생님이셔?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 거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엄청 그래.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집이었거든. 그래서 맨날 나한테 얘기했던 게 야, 너 오칠이라는 이름 갖고 놀면 안 된다고. 왜냐면 제가 나가서 뭘 하잖아. 어? 저 오칠이 손자 아니야?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맨날 그런 생각 하면서 엄격했겠네. 몰래 했지. 너 완전 금수저네. 예? 가나 금수저. 우리 외국인 애들은 이렇게 한국말만 잘하다가 약간 당황스러우면 예? 뭐라고요? 아니 그냥 갑자기 존댓말 쓰더라? 아니야 뭐 금수저 은수저 그런 건 없었고 그냥 햄버거 가져오겠지 뭐. 자 혹시 이제 입시 갑니다. 성명 소유진. 유진이의 별명은 소여사. 자 오칠이의 별명은 흑칠이. 칠이칠이 뱅뱅. 그냥 숫자 오칠이. 357 있잖아. 357. 네, 357이. 예. 357이. 장래 희망은 우리 오칠이는 뭐 너무나 잘 알고 대통령 뭐 가나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그 도와줄게. 도와줘. 형이 우리가 뭐 힘이 될까? 형이 가서 뭐 선거송이라도 불러줄 거야? 해야지 뭐. 가나 가서 무슨 노래로? 앞뒤가 똑같은 오칠이 해. 아, 이러지 이제 고맙다 형아. 이러지 357이 좋아. 오칠이. 이러지 357이래. 357. 야, 그것도 노린다. 이렇게 357이. 많은 질문 받았을 텐데 대통령 되면 가나를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일단 이제 나라를 발전하려면 무조건 교육을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 대통령이 된 것 같아. 오칠이 학교를 설립한 이유가 저는 가나를 엄청 교육을 많이 발전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진짜 멋있다, 오칠이. 아니 그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안가 거기에 그 맞아 그 저주에 조지웨어라고 에이시밀란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축구 선수가 한 두 번 도전했다 대통령 됐어 이번에. 그래서 멋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사람들한테 많이 메시지 보냈어. 오칠이도 그 충분히 될 수 있다. 될 것 같은데? 선수상도 받고 되게 유명했던 선수. 가나에는 축구 선수도 유명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기안, 뭐 에이시안, 무타리. 아 기안이 기안 가나 사람이야 가나 사람. 기안? 아사모아 기안. 기안이? 제가 기안 발사 얘기하는 거. 기안 발사 아니야? 내가 아는데? 아니 그 기안 말고 가나 축구 선수 기안. 아 축구 선수도 기안이 있어? 있어 기안. 발사가 아니야. 내가 아는 기안은 패셔당. 유진이의 장점이 추억 소환이야.
내가 옛날에 퀸이었잖니. 맞아. 파라파라 퀸이 나 공장 다닐 때 2001년도 19살 때였거든. 원주 공고. 그래서 공장. 그때 뭐 유엔 파도 듀크 붐붐 막 이런 노래도 한참 나왔던 것 같아. 유재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때 너 뮤직비디오 찍을 때 나도 찍어주고 막 그러지 않았어? 기억하니? 머리 무슨 막 분홍색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니 헷갈리니까 파라파라 퀸이 뭔지 한번 보자. 렛츠 고. 이게 뭔데? 파라파라 퀸. 파라파라 퀸. 야. 아. 야. 공장에서 불안감 만들던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진짜 파라파라 퀸이구나. 아, 좋아. 어, 장점. 야, 옛날 생각난다. 재밌었는데, 진짜. 그리고 대단한 이 중독성 있는 노래다. 그래서 지금 이거 춤을 오늘 혹시 시킬까봐 그 방송 영상을 내가 보고. 내가 보고 시킬까봐 아니고 안 시키면 했을 것 같아. 왜냐면 시킬까봐 하기에는 너무 노래 나오자마자. 왜냐면 너무 이러고 나왔어. 중간부터 하면은 까먹으니까 이걸 거기서부터 연습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 어. 근데 이거 이 춤은 백선 선생님도 처음 보는 거겠다. 근데 오빠가 에이, 밤에 내가 연습한 애들을 재우고 해야 되잖아. 아. 밤에 자꾸만 내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뭘 봐요? 이렇게? 아니. 뭐래요? 파라파라 봐, 뭐요?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 이러고 자기 먼저 찾게. 이 노래 완전 인기 받았으니까 진짜. 아, 오칠이. 오칠이 혀 내밀 때마다 너무 귀여워. 야, 너 너무 여운 없는 리액션이 안 해도 돼. 둘리 같아, 둘리. 아니 아무래도 뭐 한마디 해야겠거든. 어. 어? 그러니까 말을 알아서 너무 조용한 거 같아. 귀가 왜 이렇게 빨개져? 다 쳐다보니까 빨개져. 아, 그래? 갑자기 빨개진 거야? 갑자기 이래, 이래. 야, 너 노래는 어떻게 부르냐, 이래? 야, 너만 일하면 돼, 지금. 야, 나도 내 일하는 게 너 쳐다보는 거야, 지금 생각을 안 하지. 뭐, 콘서트는 뭐, 뭐, 콘서트는 뭐. 어떻게 해? 뭐, 뭐. 야, 빨리 야, 너 왜 이렇게 빨개? 뭐. 야, 저기 야. 카메라 감독님도 다 다른데 보는데. 야, 콘서트 때 어? 콘서트 때 맨 앞에 앉은 사람들이 너 보면 그때 어떻게? 아 그거는 안 그래. 그건 안 그래. 팬들이 보는 건 괜찮아. 아 그만 봐 이제 그만 봐. 자기가 진짜 그게 빠졌어. 야 오칠이 장점이 진짜로. 아니 왜? 팬들도 너무 많지 않냐? 한국어 끝말잇기래요, 이거는. 야, 진짜? 아, 유진이부터 이겨봐라, 그러면. 진짜로? 아니, 진짜 하고 싶었어. 아, 너 그러면 호동이 형이 옛날에 했던 쿵쿵따라는 프로그램 알아? 그렇지, 나는 약간 친구들끼리 약간 누가 한국어 더 잘하느냐 약간 보면서 쿵쿵따 쿵쿵따 그 끝말잇기 많이 하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형님들과 같이 하고 싶었어. 근데 중요한 건 왜냐면 한국어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 단어 공부를 하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끝말잇기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할 수는 있어. 예, 한자도 많이 알고. 대신 중요한 건 네가 1대 8로 해서 다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 괜찮아, 자신 있어. 재밌겠다. 다 이긴다고? 다 이기지. 1대 8로? 다. 너 근데 희철이하고 경훈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거야. 경훈이 이길 수 있을 거야. 잘해. 갖고 온 거 있어? 누나, 저 누나도 무슨 방식 해쌓고 이래야 돼? 저 세 글자자, 세 글자. 원래 세 글자야. 세 글자로 해야지. 근데 오칠이가 하는 뭐,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글자 상관없어. 그래, 알았어. 그래, 해봐, 너. 소동이 형 잘 듣고. 리듬을 타는 거 오칠이가 그냥 한마디씩 하는 거 그냥. 어, 알았어. 쿵따, 세 글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거미줄 쿵쿵딸 줄랑끼 쿵쿵딸 김원호 야 끝났네 김원호 안 끝났어 왜 또 한번 봐줘 그래 어, 조금만 봐주지 괜찮아 봐줘 저기 봐서. 미안한데 오치라 욱 좀 하지 마 아니 또 왜 또
박수로 너 장점 없구나 진짜. 질렀기부터 시작. 질렀기 시작. 쿵쿵따. 쿵쿵따. 키모노. 쿵쿵따. 너너너너 그렇게 난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글쩔 수 없대. 야 근데 이건 안 되지. 이거 너무 노래 아니야? 왜 안 돼? 글쩔 수 없대며.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대로 하자. 그래 괜찮아. 너무 이게 돼. 좋아 좋아 좋아. 돼 돼 돼. 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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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마치 돼지 같아요. 아 안돼 이거 아니야. 이거 마치 돼지야. 야 이거 뭐야 이게. 하필이면 야 창작자야. 창작자야. 우리가 이제 단어로 하자. 단어로. 세 글자로 해 세 글자. 자 돼지야서부터 단어로. 돼지야. 돼지 쿵쿵따. 지리산 쿵쿵따. 산악산 쿵쿵. 산악산은 뭐야? 아, 가나에 있다 그래. 가나에 있어. 가나에 있어. 가나에 있어. 아 가나에 있어. 나 있어 있어. 진짜? 쿵쿵따 아래 쿵쿵따. 쿵쿵따 아래 쿵쿵따. 산악산 쿵쿵따. 산기 쓱 쿵쿵따. 산기 쓱 쿵쿵따.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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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안 맞네. 쿵쿵따 안 맞어. 야 너무하네. 쓱은 뭐야 쓱. 쓱 있어. 쓱꽃발에 있었어. 쓱꽃발. 쓱꽃발. 쿵쿵따. 발가락. 쿵쿵따. 발가락. 쿵쿵따. 락. 괜찮아. 쿵쿵따 폐막식 쿵쿵따 식당 쿵쿵 당나라 쿵쿵따 쿵쿵따 라면 쿵쿵따 면빨 쿵쿵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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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리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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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리자 빨리 빨리 쿵쿵따 이산화나트륨 쿵쿵따 리사라나트륨이라고 하죠. 풀독 쿵쿵따 독독 쿵쿵따 독기 쿵쿵따 깃발 쿵쿵따 빨래감 쿵쿵따 감기 쿵쿵따 기차 쿵쿵따 자두리 쿵쿵따 이쑤시개 쿵쿵따 개밥 쿵쿵따 밥그릇 릇쿵따 자, 내가 애들 재우고 와서 열심히 준비해온 문제 풀 준비 됐지? 유진이가 이거 문제 맞히면 큰 선물 줄 거야. 선물 선물 뭐가 선물 있어?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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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칼 세트. 아니 원래는 칼 세트도 야 백종원 아저씨가 칼도 팔아. 내가 원래 예쁜 초를 만들어 왔거든. 아 음식 말고 초도 만들어? 맞춘 사람한테 선물로 줄게. 알았어. 네. 기대된다. 오케이 첫 문제 렛츠 고. 자 이제 문제를 낼게. 알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난 이 한마디 때문에 데뷔를 할 수 있었어. 응. 무슨 말일까? 이 한마디 때문에? 응. 오디션에서 내가 했던 말이야. 정답. 어? 아 이렇게 아니 이 정도 이쁜데도 안 뽑으면 누굴 뽑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우 정말 재수 없구나. 중요한 건 갈래. 나는 이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자 정답. 카메라 형님 웃는 모습 지금 따놓으세요. 예. 쓸때좀 붙여주세요. 내가 아, 이게 무슨 오디션이에요? 어 맞아. 나는 드라마가 아니고 예능으로 데뷔했다? 어? 정답. 어 감독님 제가 1억이 있는데요. 드릴게요. 이게 뭐야?
경훈이 다 봐줘, 기빨개 지금. 아니, 아까는. 아니야, 지금 안 빨개. 빨개. 너 보지 마, 너 보지 마. 빨개졌는데? 이상하게 네가 너무 빨개지는 거 같아. 아니, 추워. 너무 빨개졌는데? 아니야, 아니야. 예능 오디션. 예능 오디션도 있어? 예능 오디션 있어? 자기가 패턴 말 때문에. 예능도 다 오디션을 보고 뽑았었어. 정답! 아니 강호동처럼 재미 드럽게 없는 사람도 MC라고 까불거리는데 저라고 뭐 못 웃기겠어요? 그랬더니 하긴 강호동도 그래 자네 오케이 해서 바로 연예인이 데뷔됐어. 어 정답이어야 돼.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 난 고개를 뒤로 못 돌아볼 것 같아. 아니지. 돌아봐봐. 약간 어 뭐지? 맞아. 맞아? 어? 그런 자신감인데 나는 뭐냐면 진짜 기상천외한 거를 먹는 거였어. 아,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먹어야 돼. 이거. 너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할 때 내가 딱 이렇게 한마디를 해서 붙었어. 책상 빼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어, 비슷해. 어? 어? 쥐도 먹을 수 있어요? 사람 빼고 다 먹을 수 있어. 이 세상에 반성해.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딴딴딴딴 먹어요. 안 가리고 먹는다. 어? 뭐라고? 안 가리고 먹는다. 안 땡땡땡 먹어요. 안경 빼고 안. 먹어요. 이거 안 가리고 먹는 건데? 천재인데?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먹어요. 야야. 안 죽으면 먹어요. 안 가리고 먹어요. 안 죽으면 그러니까 안 죽을 만한 거 빼고 다 먹는다는 거지. 그게 SBS 최고를 찾아라라고 정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먹방에 아, 거의 아, 신기한 음식들도 많이 먹는 거야. 완전 어 막 그때 뭐 악어, 코브라 그거 다 먹었다고? 뭐 낙타, 발바닥, 와. 오리 혓바닥, 뭐 아까 말했던 뭐 바퀴벌레 정갈. 아니 그럼 내가... 백 선생님하고 내가 보니까 야, 운명적으로 운명이네. 잘 그치. 맞네. 그거를 내가 먹으면서 뱀이랑 놀다가 갑자기 뭐 뱀을 잡아먹고 뱀을 무서워. 그 살아있는 막 박쥐를 돌로 때려 잡은 다음에 그거를 막 냄비에 넣어서 막 먹고. 원래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근데. 먹을 수 왜냐면 그 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그지 특산물 같은 먹어 어, 그렇 그랬지. 백 선생님도 원래 안 가리고 다 잘 드시지. 그러니까 안 가린다기보다도 맛을 이렇게 어, 알아보기 위해서 요리로서 먹는 건데 나는 그때는 좀 그런 걸 특이한 걸 경험해 보러 가는 거였기 때문에. 대단하다. 근데 그때 한창 2000년 후반에 엽기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어. 싸이 형 나오고 자주 데뷔하고 막 그때 그랬어. 내가 한창 싸이 오빠랑 인터뷰를 많이 했어. 남자 대표로 선 싸이 오빠 그리고 나는 여자 대표 엽기 소녀 이렇게 아, 해서 엽기 또 나는 이제 막 그런 엽기적인 거를 먹고 다니는 이제 대표 미안해. 아이콘이었어. 잠깐만 어디서 엽기 떡볶이라고 들었는데 되게 좋아하거든. 나는 솔직히 엽기 떡볶이 되게 생각나서 네. 엽기 맞아. 근데 그때가 한창 그런 코드를 타서 인기를 얻었어가지고 맞아, 맞아. 뭐 얼굴이 뭐 이렇게 예쁘고 이런 거랑 완전 상반돼 그냥 평범하고 그치, 그런 소녀. 코드로 내가 인기를 근데, 얻은 거야. 그럼 다 먹었던 중에 나는 이거 진짜 최악이었다. 야, 네가 영철이보다 어, 낫다, 야. 어. 어. 잘하는데, 저 자네가 탐나네. 그래서. 진짜. 아, 최고는 악어 스테이크가 맞아, 악어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 맛있었어. 악어 맛있어. 악어는 무슨 맛이야, 그냥 너무 고급 어, 음식처럼 그래? 좀 맛있었고 어. 최악은 뭐 바퀴벌레나 이런 게 아, 뭔가 아, 이렇게 그렇죠. 비주얼적으로 그런 아삭아삭 어. 튀기면 되게 아삭아삭하거든요. 그 예. 설국열차에 보면 나오잖아, 바퀴벌레로. 아니, 오칠이 가나의 그런 약간 우리가 봤을 때 혐오스럽다라고 할 만한 요리가 있어? 쥐 있잖아, 쥐. 쥐로 먹어, 우리는. 그건 저기 뭐야, 키우는 쥐 아니야? 그냥 식용쥐. 식용쥐지. 식용쥐라고 할지라도 쥐를 먹는다는 거 되게 맛있어. 엄청 맛있어.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면 번데기 이런 거 신기하네. 아, 번데기 나도 못 먹어. 냄새 때문에. 아, 번데기 맛있는데. 번데기 맛있잖아. 번데기 향도 맛있고. 아, 되게 못 먹어, 그거. 소주엔 번데기지. 그래, 소주 번데기지. 아. 외국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신기하다. 그렇지, 약간 아, 그 여의나루 가면은 그 판 아줌마 있거든. 여의나루? 야, 어, 나보다 여의나루. 지역을 더 잘하네. 야, 되게 냄새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 나 너무 창피해. 처음에 그 산낙지 신기했지? 산낙지 신기했어. 어, 근데 요즘은 이제 산낙지하고 그 홍어를 어. 잘 먹어. 홍어? 홍어는 잘 먹어. 나 못 먹는데? 아, 진짜 되게 맛있게 먹는데. 상큼장어 이런 것도 먹어? 먹, 아직 먹진 않아.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죠.
이것도 되게 옛날이야. 12년 전 야. 내가 중국에 일 때문에 갔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중국에 갔다가? 지나가던 사람. 지나가던 중국 사람이. 정답. 니치 파로마. 12년 전에 이렇게 유진이가 막 걸어가. 걸어가서 적극적인데? 나 하더니 저기 가방 좀 봅시다. 저기요. 쓰리. 야, 오칠이가 어이없어. 너 보지 마. 내가 어이없더라고. 저 맞지 마. 너 보지 마. 왜 빨개지는 거야. 와, 내가 어이없더라고. 앉아. 대박인데. 야, 오칠이가 좀 앉으래. 너 귀가 빨개졌어. 너 보지 말라고. 내가. 오칠이 좀 왜 이렇게 설레. 12년 전이면. 이거 좀 어려워. 광장 같은 데서. 광장. 그런 게 힌트가 될 수 있겠다. 아, 사람 맞았어? 어, 사람이 정답. 근데 지나가다 누나가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너 내가 보여? 아, 보였어? 어, 보였어.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야, 비슷해, 비슷해. 아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귀신 얘긴데, 이거? 뭐야? 혹시 귀신 얘긴데. 혹시 어렸을 때 같은 학교 동기 너도 한판 쉬어라. 야, 경훈이 욕할 때가 아니다, 귀여워. 너도 지금. 한번 좀 맞춰보는 거야, 영철이. 어? 영철이. 지금 전쟁이었어, 알고 보니.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겠어. 오, 되게 가까이 왔어. 그렇지, 이제 뭐 돈이 모여 재물이 모여 많이 온다 뭐 이런 건데. 돈이 재물 그런 건데. 나 살다 살다 이렇게 좋은 남편 복 처음 보네. 와, 이 셈은 맹지어. 백징 와이. 백징 와이. 백징 와이. 맞아, 맞아. 되게 비슷하게 왔어. 아까 손 얘기 나왔잖아. 손. 손에 그 전쟁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지나가다 갑자기 나를 보더니 내가 관상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만 맞춰봐. 자, 정답. 어? 아. 손버릇이 아주 안 좋아 보인다. 이상하다. 야, 오칠이. 재밌었어? 아, 나 물리 않았어. 그래? 좋은 시도였어, 좋은 시도. 좋은 시도. 관상은 좋은데 공격 있는 거야? 아, 좋아. 지금 경훈이 오칠이 때문에 긴장해서 손을 딱 엄청나. 나 지금 손 잡았다 깜짝 놀랐어. 갑자기 나한테 손금을 보자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랬게? 남편 복은 타고났다. 남편 복은 타고난데 남편이 아내 복이 없네. 이 누나 왜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가? 어디 맞을래? 머리. 손금이 이렇게 좋은 사람일 줄이야. 오, 되게 비슷해. 손금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사고 싶네, 자네. 오, 되게 비슷해. 이 손금 찍어서 나 주면 안 돼요? 오, 다 왔어. 손금 판으로 만들어서 나 주면 안 되나요? 다 왔어. 손을 잘라가자. 손을 잘라가고. 내 얼굴. 그 손을 내가 다 옮겨서 적으면 안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안 돼요? 맞아, 정답. 오! 오, 진짜. 그분이 유진이가 예뻐서 일단 접근을 한 거야. 남자였지? 할머니였어. 에이, 그거 봐. 그 할머니 참 특이한 성격이시네. 할머니였어? 아니, 정말 그렇게, 아니, 그렇게. 나중에 뭐. 우리 아들이 있다. 아, 나를 뭐 팔라고 그러는 거야. 손금을 보고. 손금을 좀 보재. 보여줬더니 손금이 너무 좋다고 자기가 종이를 꺼내더니 이내 손금을 좀 그려서 갖고 다니면 안 되겠냐는 진짜로? 거야. 특이하네. 근데 내가 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갖고 그건 안 된다고. 이제 야, 그랬지. 희한하네. 아니 근데 보통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이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이거 그리고 싶다 이런 걸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라 흔한 경험은 아니지. 맞아. 진짜 손금 좋았나 보다. 그래? 손금 볼 줄 있는 사람 있어? 볼 줄은 다 알지, 맞출 줄은 모르지. 오칠이가 본다고. 봐봐, 그래. 되게 믿음직스럽다. 오칠아, 안 해도 돼. 우리 어렸을 때 네가 왜 손금을 몰라 그래. 여기 누르면 뭐 튀어나오면 아들 하나 딸 하나 그거 했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몰라. 이것도 모르세요? 누가 주먹 맞아, 알았고. 이거. 여기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막 두 개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이 아들 하나. 맞아,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누르면 뭐 나온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를, 너 손금? 응.
원래 손금이 진짜 좀 아 좋네. 아니 지금 요즘에 좀 고민 있지? 있어 있어. 누구나 하나씩 다 있어. 오칠이 가나에도 이렇게 막 주술 사 있고 막 점 봐주고 하는. 원래 훨씬 많지. 많지. 아, 네, 약간 그런 미신 믿는 사람 너무 많아서 되게 많아. 주술사가 많지. 주술사. 야 그러면 아까 귀신 얘기 조금 했는데 그 가나에도 전통 귀신이 있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처녀 귀신 뭐 중국의 강씨 뭐 총각 귀신 이런 것처럼 뭐 미국 쪽에 외국에는 뭐 드라큘라 있고 막 그러잖아. 어떤 형태야 가나 귀신은? 보통 막 저 할머니 돌아가시면 할머니 귀신 아직도 살아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는. 눈에 보이기도 해? 안 보여. 야 보인다고 해 방송에 쓰게. 보여 보여. 방송에 쓰게. 보여 보여.